이번에 그 제보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으리라 생각되는데, 이 KBS 제보자 건에 대해서 남편 되신 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? 이번 KBS에서는 조금 일방적으로 제 의견도 나갔지만, 제가 하는 인터뷰도 나갔지만, 거의 80% 정도는 남편께 더 위주로 많이 나갔습니다. 그 중에서 제일 관건인 게 유전자에 대한 건데, 그 유전자를 다시 검사를 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때 같이 있었고,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과학적인 거라 뭐 그렇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다 이렇게만 더 설명은 못하겠어요.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,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KBS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절대 개인적인 그런 만남도 없었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,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, 이제 그 유전자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겠죠. 근데 아닌 건 아니니까, 이거는 정말 저와 뭐 목사님만이 아는 일이지만, 이거를 정말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니까 제가 꼭 밝히고 싶어요.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을.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근거 외에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?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신앙적인 얘기인데 해도 되나요? 예. 아, 예. 저희 아이가 2000년도 11월 22일날 태어났는데, 그러려면 2월 달쯤에 이제 임신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시기에는 절대 뭐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없었으려니와, 제가 또 교회 그때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고 새벽 예배를 막 다니거나 이럴 때도 아니었고, 그때 교회는 한창 또 교회 건축하는 중이었고 그랬어요.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, 저는 신앙인이잖아요. 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저만이 알고 있잖아요.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는지, 목사님께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. 저한테 해주셨는데, 이제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, 목사님 손이 딱 뛰자마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음성이 뭐냐면, 아주 정확하게, 명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, 네 아들 비전이거든요. 네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.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제가 받은 응답에. 아, 그게 그 17년 전에. 아니요, 얼마 전에 또한번더 말씀해 주셨어요. 저만 아는 사실인데 한번더 주님이 확신을,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유전자가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네네. 똑같은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99.9%하고 또 9%로 똑같다 하는데 이거를 뒤엎을 만한 어떤 그 근거나 증거가 좀 있습니까? 저희한테는 물증은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, 지금 이거 확실한 물증이잖아요. 뭐 이렇게 보여줄 만한 물증은 솔직히 지금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,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, 정말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,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진실을 말하라고,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죽을 때까지 정말 이건 진실이니까, 제 아들은 목사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저 그럼 그 자녀들은 특히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까? 지금 모든 걸다 아이들도 아는데, 아이들이 부모인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한다거나 깊은 얘기를 안 해요.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가 될까 봐서인지, 저도 뭐 아이한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니까 좀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있었지만, 엄마가 이렇게 꿋꿋하게 계속 가정 지켜주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탈선할 수 없다고, 만약에 뭐 이혼을 한다거나 판결이 나서, 아니면 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한다거나 하면 내가 벌써 탈선했었을지도 몰라요. 자기는 엄마 하는 거를 보니까 아무 말안 하고 지금 따라오는 것 같아요. 그럼 그 17년 전에 결혼한 한 이후 2년 이후에 아기가 생겨났다고 그러는데
그때 남편과의 가정적 어려움은 그때는 없었습니까? 그때는 전혀 없었고 4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도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.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 있는 가정들 보고 아기 보면 부러워하고 그걸 둘 다 똑같아서 이제 둘 다 아기 되게 갖고 싶었어요. 아까 제가 그 김효섭 그분과 얘기를 해봤더니 아이의 신체적인 조건이 목사님과 너무 흡사하다. 그 중에 하나가 뭐 자기는 몸에 이제 털도 별로 없는데 그 다리에 뭐 아이가 이제 털도 많고 목사님과도 뭐 목욕탕에 같이 갔을 때 이제 다리에 털도 많고 너무 목사님과 흡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신체적 조건이 좀 흡사합니까? 아니요, 그렇지 않아요. 그 뭐 아, 털 많은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. 맞는 말인데 뭐 그거는 아빠는 안 닮을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지금 그 아이 얼굴을 봤을 때 조광석 목사님과 좀 비슷해요. 아니면은 그 아빠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. 예. 저는 뭐 아빠 쪽이지 목사님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. 근데 조금 닮은 점도 있고 안 닮은 점도 있고 그래요. 닮은 점도 많고 뭐 꼭 100% 뭐 아빠를 다 닮으란 법은 없잖아요. 근데 본인은 안 닮은 것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분 한 가지. 그거 외에는 뭐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도 받은 것 외에 목사님을 사적으로 만난 적은 전혀 없었다 이거죠? 네, 전혀 없었어요. 지금 목사님도 똑같이 기도한 것 외에는 어떤 뭐 만남을 가진 적도 없고 어떤 뭐 개인적 담화를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본인도 굉장히 참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말을 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? 저는 100% 믿죠, 목사님 말씀을. 저랑 목사님은 진실을 아니까,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다 한 게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저는 알잖아요. 당사자이고 또. 근데 이거를 뭐 방송은 이미 유전자도 그렇게 나왔고 하니까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. 솔직히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. 근데 그 진실이 어디까지냐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똑같이 제가 KBS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.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. 여하튼 그 이 사건은 과학적 사실로는 말하기 어렵고 신앙적 사실로밖에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법원에서 친자 확인이나 이런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 결과는 어디까지 됐습니까? 소송 아직 지금 판결은 아직 안 났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. 넘게 지금 계속 그러오는데 지금 남편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했어요. 근데 지난달 보니까 그 위자료가 이제 방송이 나가고부터 9월달 방송이 나왔잖아요. KBS 그 위자료를 2억을 청구를 했어요. 저한테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청구를 했고 지금 이렇게 청구한 상태인데 어이가 없어요. 진짜 아까 제가 그 남편 되시는 분과 얘기했을 때 이제 돈을 요구했느냐 하니까 자기는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예. 그 부분 예 그거는 제가 녹음을 안 해서 진짜 증거가 없어서 근데 이것도 또한 사실인 게 하나가 작년에 소송을 하기 전에 저한테 소송을 할 건데 나랑 한 가지 타협을 보재요.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 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뭐 유전자 검사도 하고 해서 다 터트릴 건데 단 한 가지 위자료랑 그 집이랑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제 이름을 대는데 그거를 자기 앞으로 해주면 뭐 아들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다 없던 걸로 아무것도 없던 걸로 자기가 다 덮어두겠다고. 그러니까 네가 집도 내 명의로 해주고 그 내가 돈 청구하는 것도 다 주면 없게 해주겠다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. 했는데
그게 지금 뭐 녹음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잖아요. 그게 정말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진짜 제목이 카리더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 맞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제의를 했어요. 제가 들어주지 않았어요. 제가 들어주면 뭐 유전자 검사를 뭐니 다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인정,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인정 못하니까. 그렇게 하고 제가 들어주지 않자 이제 뭐 유전자부터 해서 그걸 다 지금 다 자기가 하겠다는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먼저 미리 얘기한 거를. 아까 그 남편 되신 분과 얘기했을 때 그 뭐를 요구하느냐,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고 진실을 밝히고자 할 뿐이다. 조광수 목사님이 단지 사과만 하면은 자기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? 그 얘기는 저한테도 했어요. 그리고 네. 사과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이면 사과를 하겠지만 100번이든 하겠지만 사실이 아닌데 사과를 할 수 없다. 그리고 정말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봤었더니 정말 목적은 목사님의 사과를 받더라도 내가 아는 제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게. 좀 나쁘게 얘기해도 좀 죄송하지만 사과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그 사람은 목사님을 끌어내려서 목사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한테 다시 그렇게 얘기했어요. 속에 있는 걸 얘기하더라고요. 그게 목적이라고.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목적은 목사님, 오로지 목사님을 목사님이 되지, 목사님으로서 말씀 전하지 못한 목사님으로서 끝나게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자기가 목적이라고 그 얘기도 저한테 분명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게 목적이지 뭐 사과받고 사과를 만약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.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.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못하게 목사님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끝까지 자기가 하겠다고. 이제 거기서 그 이야기 한 이후로부터 저는 남편이랑 대화 안 합니다. 이 지금 이 시기까지. 그러면은 남편분과 좀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게 이런 자식 문제 때문에 멀어지게 된 겁니까? 자식 문제는 계기 그냥 하나의 그런 뭐 어떤 증거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기고 그 전부터 제가 남편하고 18년, 19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아주 조금씩 살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고요. 툭툭 말을 내뱉는데 그거를 이제 숨기고 있다가 그걸 조심스럽게 한 번씩 내뱉을 때마다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. 목사님을 저는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저랑 결혼한 사람이면 사위나 다름없잖아요. 물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저도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어느 때서부터인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는 이제 잘 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한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거예요. 그때부터 조금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목사님에 대한 불신의 말을 아주 자주 내뱉었고 제가 가는 거 본격적으로 교회 가는 거 싫어했고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나러 가지 너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다라까지 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했습니다. 목사님에 대한 그때마다 저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앞 아버지를 욕하는 것 때문에 그때마다 많이 좀 싸웠고 그리고 작년에는 좀 심각한 단계까지 소송하면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심각하게 서로 이제 감정이 대립이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면은 제가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못 가게 몸싸움이 벌어졌어요. 그것도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이 청년이 너무 심하게 몸싸움을 막 질질 끌려갔어요. 제가 바닥에 저는 가겠다고 이 사람은 못 가게 저를 막았으니까 지나가는 청년이 사진을 찍으면서 고발한다고 경찰 파출소에 고발한다고 그러면서 진짜 파출소에서 차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났나니까 차가 오더라고요. 계속 오면서 제가 힘이 딸려서 어떻게 못하니까 그 경찰차가 와서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말려주고 저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차 아저씨 차 타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해서 파출소 가서 쉬었다가 오는 그런 일들인데 그걸 조서를 꾸미지 않고 그 증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떻게 제가 증거자료로 제출이 안 되더라고요. 그때 조서 같은 거 꾸민 적 없거든요. 그런 꾸미라고 뭐 쓰라고 한 것도 없거든요. 근데 이것도 사실입니다.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남편이 저한테 폭행도 한 적도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지금 그렇게 거짓말해요. 저는 증거가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이 오게 됐고 또 그런 친자 소송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? 네. 아, 그러면은, 마지막으로 KBS 이번에 제보자 팀과 또 한국 교회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고요. 또 그 남편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. KBS에 보도된 게 지금 저랑 이게 제가
인터뷰를 한 100, 열을 했다면 한 둘 정도만 나갔더라고요. 좋은 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도 다 자르고 이제 그래도 중요한 말만 나가서 다행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만 그래서 역시 그 제보 한쪽 남편 쪽 편에서 이 사람들은 뭐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KBS에도 좀 제가 서운한 점이 없잖아요. 몰래카메라 같은 것도 저한테 동의 없이 찍어 갖고 막 이런 것도 좀 화가 나고 그렇지만 또 원이 없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전해졌어요. 명확하게 짧았지만 제가 나간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. 짧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 KBS를 통해서 다 지금 갔어요. 비록 그 말이 뭐 로비돼서 돌아왔을지언정 저는 할 말은 했으니까 더 원이 없고 남편에 대한 거는 정말 다른 거 뭐 부부간에 뭐 그동안 살면서 뭐 서로 미안했던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이 유전자 문제만큼은 이거에 대한 사과는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. 죽어도 저는 안 합니다. 저는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 죽을 때까지 못 합니다.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뭐 사과하라 그러는데 저는 못 합니다. 남편한테 조금도 부끄럽지도 않고. 그리고 한국교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면은 한국교회는요,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믿는 사람들조차도, 그, 목사님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그거를 100% 다 믿지 않잖아요. 믿는 사람이 너무 극소수인데, 과학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.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있다는 거. 그거를 정말 극소수지만,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알 겁니다.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100% 믿고 저 목사님 말씀도 믿고 근데 이거를 너무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저는 이번 일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유전자 검사가 그렇게 나온 거는 제 권한이 아니야.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 한국교회 하시고 싶은 게 있으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, 왜 이렇게 나왔냐, 이거는 설명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. 이것까지도, 유전자가 이렇게 나온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.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쨌든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제 그런 부정한 사실이 없다. 네. 이렇게 얘기하고 하겠다는 거죠. 네, 앞으로도 저를 지켜보세요. 저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제가 지금 오늘 한 말 똑같이 할 거지 뭐 다르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